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죠? 완전 한여름 날씨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짜증나는 그런 날씨예요. 맨날 이제 꿀만 빠느라고 꿀벌이 될줄 알았는데, 또 신이라는 분이 또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이 저한테는 지옥 주간이었어요. 왜냐고요?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한참 지난 토요일이니까 6월 6일이죠. 그날 이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연달아 일주일 내 동안 네 건의 사고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사고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닌 것도 있었지만,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완벽하지 않은 곳곧 사고가 될수 있죠. 이것들이 제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한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게차를 하나는 누구나 한테나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고들이 아주 흔한 사고거든요. 이제 실수라고도 할수 있는 사고인데, 요거는 이제 지게차를 뭐 1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아니면 오늘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든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상사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 지게차, 영 없는 지게차와는 뗄수 없는 그림자 같은 사소한 일입니다. 자, 일단 요 하차를 하면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 자재예요. 근데 이제 골목길에서 현장이 골목길에 있다 보니까 마땅히 하차할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그 앞에 다른 집그 회사 주차장에서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저기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평상시 때는. 근데 이제 토요일 날은 이 사람들이 출근 안 하니까 어떤 이제 협의가 됐는 줄 알았죠,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조그만 사고라도 나게 되면은 지게차 같은 경우는, 우리 영업용 지게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음고생들을 많이 한다 그러죠. 별일도 아닌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오늘 요 사건 이후로 일주일 동안 이제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잘한 사고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근데 자잘한 사고가 남으로 해서 항상 그 사고는 사고를 부른다고, 그렇게 이제 자잘한 사고들이 조금 한게 이제 사고라고 할 수도 없죠. 실수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은 한 템포 쉬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게 머릿속에 남아갖고 점점 큰 사고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뭐큰 사고라 그래서 뭐 사람이 다친다거나 뭐 수백 수천만 원짜리 기계가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약네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대처 방안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지게차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걸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을 시킬 때는 저희가 이제 지게차를 이렇게 여기 불렀을 때 40분에 6만 원 아닙니까? 그 시간엔 여기 직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이 끝나고 나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직원이 아닌 거예요. 만약 회사 직원이 사고를 냈으면은 그걸 영업용 그 회사 직원이 물어내진 않겠죠. 큰일 같으면 또 틀려지겠지만 사소한 일이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다고 할수 있죠. 다른 지게차 하시는 분들하고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그 마음고생을 굉장히 오래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100% 이제 제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뭐 있죠, 분명히. 저도 이제 그런 일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거. 조금만 조심했으면 안 일어날 사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토로달 일도 없죠. 그치만 이제, 아, 이거는 분명히 아무리 봐도 이게 나만이 100%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오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굉장히 좁아요. 대형 화물차를 세워놓고 하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 자재라는 거는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자재를 하차하려면은
왜냐면 물건이 가지가지예요. 지게팔 꽂는 넓이도 틀리고 폭도 틀리고 그래서 꼭 보조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 보면은 이 주차장이 넓잖아요. 근데 주차장에는 차만 없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스틸 그레이팅이라 그래요. 그리고 앞에 매너홀 뚜껑도 있고 근데 저게 차도용이긴 하지만 주차장이니까 차도용인데 지게차 무게를 못 버티는 경우가 많죠. 그래갖고 되도록이면 저걸 안 밟아줘야 되고 또 저런 경우가 있을 때는 누군가가 신호하는 사람이 그걸 좀 봐줘야 됩니다. 이 지게차가 이걸 다 보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할수 있죠. 지금 이제 이 물건이 엘리베이터 자재는 지금 이제 후진하면서 뒷바퀴로 스틸 그레이팅을 밟았습니다. 이제 밟을 때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재가 엘리베이터 자재는 직각색의 물건 모양이요. 일반 팔레트처럼 뭐한 번에 툭툭 뜰수 있는 게 아니고 지게팔 넓이도 틀리고 폭도 틀리고 또 들어가는 깊이도 틀리기 때문에 또 어딜 떠야 될지도 항상 맨날 뜨더라도 항상 물어보고 떠야 됩니다. 어딜 떠야 될지 짐이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는 다 틀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신경 쓸게 많은 일이거든요. 일이에요. 그래서 넓은 공간일수록 좋아요. 안정된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안정된 공간이죠. 주차장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이제 함정이 있었던 거죠. 일단 아까 스틸 그레이팅은 밟았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이분들도 아무 얘기도 없었고 또 저도 이제 뭐 스틸 그레이팅 같은 거 밟은 거 다시 빼갖고 거꾸로 놓고 뒷바퀴를 한번 밟아주면 어느 정도 수평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조심한다고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저 자체도요.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더 위험한 거는 저 바닥이 이 지게차 계속 들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저건 깨집니다. 무게를 못 이기고 계속 가서 할 작업이 아니에요. 몇 번, 한두 번 같으면 작업을 해도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도 아무도 이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왼쪽에 보면 이제 차도 용그 맨홀 뚜껑이 있는데 저거 밟으면은 또 이제 저거 깨지면 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갖다가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 같으면 여기 소장님이 건물 소장님이 못 들어오게 할 텐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이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아무런 제재가 없더라고요. 그런지 저는 이제 좀 긴가민가 하면서도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미리 얘기를 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이분들한테 여기 계속 들어가서 작업해도 되는 거냐고. 하여튼 저는 이제 차를 여기다 대줬으니까 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현재까지는 이제 별다른 문제는 없고 그 스틸 그레이팅만 찌그러진 상태죠.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저기 대기하고 있는 차가 여기 이제 그 회사 차더라고요. 이제 저분이 이제 그걸 지적을 하는 거죠. 자기네 마당에 와서 얘기도 없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황당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앞뒷집이지만 어떤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와보니까 스틸 그레이트는 찌그러져 있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시겠죠. 저부터도 기분 나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화물차도 미리 좀 빼줬으면 좋을 텐데 여기 이제 공사 차량이나 딴 데다 빼놔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세워놓고 이제 작업을 시키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갖고 들어가면 자꾸 밟으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 이제 바닥을 만약에 지게차가 자꾸 밟아갖고 깨지거나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수습이 불가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 가니까 소장님 저기 계시더라고요. 소장님한테 이거를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냐, 이제 이걸 물어봤죠. 자, 이제 한 서너 번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뚫려고 앞으로 가다 보니까 이 맨홀이 있는 거예요. 맨홀이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갖고 화물차는 이제 후진을 시키죠. 저 맨홀이라도 안 밟아야 될거 아닙니까? 저 맨홀까지 깨져버리면 아주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도저히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지게차가 계속 회전을 하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을 뜨든 두 번을 뜨든 남의 마당에서 이건 아니죠. 그래갖고 이제 이걸 갖다 놓으면서 그 소장님을 불렀죠. 지게차 세워놓고. 요거 들여놓으면서 저 앞에 이제
받는 분이 소장님인데, 이거 계속 들어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아니, 근데 여태 일할 때까지는 아무도 제지 안 하다가, 이 상태가 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물차를 다시 빼기로 했습니다, 밖으로. 그리고 이제 길을 막고선 차를 하도록 했어요. 이제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작업할 때는 그 차를 그 안에다 들이대놓고, 근데 이제 요거 빼기 전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자재는 엘리베이터 업체도 불러준 거고, 요, 이제, 레인부터 두개 내린 건 사실은 이 현장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작업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요게 이제 공짜 작업 같지만, 결국에 이제 소장님이 이제 요돈다 들어가게 돼 있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단 얘기죠. 요거 이제 두번 내려드리고, 이거는 뭐 따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게차를 불러오는 상태도 아니었고, 엘리베이터 자재 예약돼 있는데 하다가 보니까 요거 내리게 된 거잖아요. 뭐 현장, 일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걸 또 다른 업체 같으면 제가 청구를 할수 있겠는데, 이 현장 원청이기 때문에도 청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 해고, 이제 요거 이제 밖으로 뺐죠. 아까 화물차도 완전히 이제 치워줬습니다. 진작에 치워줬으면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었는데요. 큰 화물, 대형 화물차가 뺐다 박았다 해는 불편함은 있지만, 일단 남의 집 마당을 망가뜨리진 않잖아요. 차를 빼고, 물건을 들여놓죠. 진짜 이런 식으로 했어야 돼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왼쪽에가 그 1톤 화물차도 서 있었고, 그걸 왜 정리를 안 해놓고 저 차를 남의 집 마당에 놓고 뜨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분들도 여기 이제 와갖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다 좋다 이겁니다. 이제 사고도 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언제든지 사고를 달고 있는 게 지게차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 이렇게 다 이제 하차를 하지 않습니까? 요 하차하다가 뭐 하나 물건 하나 안 다치고 하차가 끝나는 중이죠. 자, 이제 마지막 거 뜨면은 무사히 하차가 끝났는데, 이제 찝찝한 감은 있죠. 스틸 그레이팅을 밟아놨으니까요. 이제 그럴 때 요거 이제 어떻게 대처하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 이제 빼서 뒤집어서 이제 지게차를 밟아갖고 펴서 다시 꽂아놓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요걸 놓고 이제 결제를 받죠. 6만 원입니다. 6만 원은 이제 40분 꽉 채웠어요. 6만 원을 받는데 그 엘리베이터 그 업체 그 담당자분이 나보고 저 보험 처리해서 원상복구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잘못했든 잘했든 이 지게차 일이라는 거는 100% 잘못이라는 건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근데 무조건 내고 지게차가 다 물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6만 원 벌면서 저런 거다 물어주면서 하려면은 지게차 피곤해서 할수 없다고. 저거 솔직히 스틸 그레이팅 저거 한 몇만 원안 합니다. 근데 그거 이제 보험 처리하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보험을 들어놨어도 그걸 처리하려고 들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잘못했을 때 처리하려고 들은 보험이지, 현장 업체 측에서 지게차를, 화물차를 거기다 대놓고 지게차를 거기다 작업을 시켜놓고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게차한테 무조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일단 해봐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제 지게차 하는 입장에서 욕을 하면은 잘못하면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거 갖고 언성 높이다가 싸우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웬만하면은 그런 거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 뭐 처음부터 얘기하고 여기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을 땐그 책임지라는 뭐 계약서 쓰고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요. 이제 근데 사실 저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지게차한테 100% 욕을 하니까 억울하고 깝깝한 거죠. 결국엔 여기 이제 소장님이 자기가 책임진다고 가라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저 소장님도 결국에는 중간에 제가 레미터 두 팔레트 내려준 거 6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공짜로 할뻔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스틸 그레이팅 값으로 들어가게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 현장에서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금액이 크고 작고 그걸 떠나서 굉장히 억울하고 기분이 나빠요, 사실은요. 저 지게차 입장에서는. 40분간 제가 그 엘리베이터 업체 사람이 돼서 일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아요. 직원들도 많이 왔으면은, 누군가 거기서 신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희는 지게차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자재 내릴 때는 볼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런 건 놓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주차장 안에는 차만 없으면은, 일단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조심조심을 하는데, 뒷바퀴가 살짝 걸리기만 해도, 밟는 순간 찌그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일이 끝나고 나서 지게차 잘못이라고 해버리니까, 제가 중간에 만약에 카트 안 치고 거기서 계속 그 주차장에서 작업을 했으면은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었죠. 그 보도블록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저거는 좀 내구성이 약해갖고선 깨져버려요, 지게차에 밟히면요. 그걸 마당 다 복구해 주려면은 그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커트 시켰길래 그나마 스틸 그레이팅 하나 찌그러진 걸로 끝난 거죠. 근데 그 모든 책임을 지게차한테 진다는 거, 이게 문제란 얘기죠. 이럴 경우 이제 지게차가 시작하기 전에 물론 거기를 다 철저히 살피고 안 밟는 게 적는 거예요. 안 밟는 게 맞아요. 안 밟았으면 찌그러질 일도 없겠죠. 그렇지만 좀더 근원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주차장 마당을 사용하라고 허가받지도 않았으면서 하물차 거기다 갖다 대주니까, 그럼 지게차는 뭐 날라다니면서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게차 밟고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거든요. 그럼 그 수습하는 차원에, 수습할 때 지게차한테 전부 책임을 전가해 버리면은 아무런 일도 할수 없어요. 어느 현장 가든지 저런 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갖고 요거 그 얘기 듣고 나서 물론 제가 이제 물어주지 않고 소장님이 처리는 했지만,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연쇄적으로 그이주 안에 네 번이나 작은 사고들이 나요. 근데 점점 커집니다. 근데 요 다음 사고는 별로 실수라고 할수 있고, 아무런 이제, 뭐 경제적인 피해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커지죠. 이럴 때는 정말 몸을 사려야 돼요. 어쨌든 그네개 영상 중에서 오늘 이제 첫 시발점이 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세 개의 영상이 더 올라가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또 처리법이 다 틀리죠. 그러나 대부분 지게차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요런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억울한 거, 억울하죠. 현장 가서 일할 때마다 뭐 사고가 났을 때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는 과감하게 발을 빼버리죠. 지게차 100% 잘못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